안녕하십니까. 네,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한번 오늘은 어떤 거를 뽑게 될지 가샤폰 오늘도 가샤폰 어떤 가샤폰을 뽑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샤샤샤! 네, 오늘의 가샤폰은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샥! 네. 사사삭! 샤샤샥! 네, 과연 어떤 가샤폰이 나올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샤폰을 오픈을 뿅! 네. 이 가샤폰은 어떤 시리즈일까요? 어떤 시리즈일까요? 네. 반다이에서 출시가 된, 네, 짱구 시리즈입니다. 네, 구성은 짱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짱구 친구, 여자아이가 누구죠? 네, 그 여자아이가, 네, 짱구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여자아이, 짱구 친구, 네, 여자아이가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는 토끼 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짱구 히어로 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손을 들고 있는 짱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짠, 네, 이렇게 열쇠고리에 들려있는, 보시면 바지가 살짝 내려간, 아, 이거는 거의 뽑아야 되는 수준인데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네, 과연 저는 어떤 게 나왔을지. 샤샤샤샤. 네, 짠. 네, 안타깝게도 보시면 안타깝게도 짠. 아,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열쇠고리에 들려있는 토끼 인형, 네, 토끼 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열쇠고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돌려서 빼면 빠집니다. 네, 저는 인형 위주로, 네, 피규어 위주로 모으기 때문에, 네, 열쇠고리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려있는 토끼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귀엽기는 합니다만 짱구에 비한다면, 네, 짱구에 비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인형을 들려 있고요. 네, 반다이에서 출시한 상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곳은 국제전자상가를 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가격은 일본가는 200엔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국제전자상가에는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는 많이 취급을 안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비싸게 올려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3,000원에 저는 뽑아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200엔이라고 써 있는데 환율도, 네, 요즘에 환율도 많이 싼데 저는 3,000원에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했다면 짱구까지 뽑고 싶지만, 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네, 이거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딱히 세워지거나, 네, 이렇게
눕혀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워지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네, 다른 캐릭터와 한번 네,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이 가능한 캐릭터가 있나요? 이렇게 놓으면 네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랑우탄이 네, 보시면 네, 지금 제 쪽에서 보시면 오랑우탄이 아기를 안듯이 네, 오랑우탄이 아기를 안듯이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대과 뒷동산에 약 이런 느낌이네요. 네 오랑우탄이 토끼를 안고 있는 모습. 네 오랑우탄의 이렇게 보니까 오랑우탄의 모습이 가히 엄마의 미소, 엄마 미소, 엄마의 모습과도 흡사하네요. 네, 저희 어머니를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짱구 시리즈의 토끼. 네, 짱구에서는 이 토끼가 상당히 폭력을 많이 당하는데요. 네, 저는 네, 저희 유튜브에서는 토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네. 네, 토이스토리 고민형과 토끼 인형. 네. 네. 더 다른 친구들을 뽑고 싶지만, 네. 이 짱구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만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운박 장난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대운박 장난감 구독 신청은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 동영상의 영상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에너지를 주시면 저의 영상에 저의 목소리에 네,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독 신청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친구와 같이 돌아올지 네, 오늘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